오늘 레카로나주 국내 처방 8주차 실적이 나왔죠. 오늘도 그날까지 2028님께서 자료 정리를 잘 해주셔서 영상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날까지 2028님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레카로나주 누적 환자와 처방 병원 수, 그 다음에 신규 확진자를 그려놓은 그래프인데요. 3월 24일부터 4주 동안 한번 보면 처방 환자 누적 수가 681명, 929명, 1209명, 1535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방 병원 수는 3월 24일 48개 병원에서 4월 14일 63개 병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처방 인원을 주간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지금 주별 레카로나주 처방 환자 수를 나타낸 거고요. 3월 24일 140명, 그 다음 248명, 그 다음 4월 7일 280명, 그리고 4월 14일 기준 326명까지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 대비 처방 비율은 4.6%, 7.8%, 7.7%, 7.3%로 조금 줄어들었고요. 지금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렘데시비르 처방 비율입니다. 이번 주만 보면 레카로나주는 326명이 처방을 받았고요. 렘데시비르는 185명이 처방을 받았네요. 오늘 또 녹십자,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가 올랐는데 셀트리온만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간 외인 다 팔아서 5,500원 하락했죠. 오늘 새벽 5시부터 머니투데이에서 악의적인 기사가 나왔죠. 그리고 신한 삼성을 필두로 한 매도 행렬,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증권 서근희 연구원의 레포트. 이거 뭔가 잘 짜여진 각본 같지 않나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셀트리온의 실적, 매출, 레카로나주의 가치는 곧 세상에서 인정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